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와인아카데미 펠릭스 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저도 저번 영상에서 약간 좀 이렇게 비염 섞인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오는 김에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뭐, 지금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와인 한 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와인은 사실은 데일리급 와인은 아니에요. 네, 그랑크리입니다. 네, 보르도 자완 쪽에 생테스테프 지역의 그랑크리 5등급에 지정된 바로 샤또 라보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빈티지는 2014년도 빈티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와인을 구입을 한 거는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당시 제가 이 와인 구매 가격이 6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네, 샵은 아니고요.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트레이더스 말고 이마트 매장에서. 근데 이제 언제 마실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1만 원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1만 원이 살짝 2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그 중저가의 데일리급 와인들만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큰 높은 등급의 그랑크리는 아니지만 비록 5등급이어도 제가 상당히 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픈을 하면서 제가 테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와인은 열어놓고 지금 첫 잔을 지금 마신 지가 약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10분 정도 지났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10분이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두 번째 테스팅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두 번째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산도가 좀 많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산도를 좀 일단은 누그러뜨리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뭐 색상은 지금 2014년 아직 어린 빈티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보라색과 그리고 약간 진한 자주 톤이 좀 많이 강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맛에 대한 풍미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도가 아직 좀 많이 강합니다.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아니, 한 40분 정도만 제가 글라스에 지금 절반 좀못 미치게 제가 한 3분의 1 정도만 제가 따라 놓고 지금 이 글라스에 있는 와인을 가지고 제가 정확히 한 40분 정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제가 지금 한 40분 됐나요? 팀장님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죠? 네, 35분 정도 됐습니다. 아, 35분 정도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테스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네. 역시 병 브리딩보다는 제 경험상 이 잔에 놔두고 한 잔의 변화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듣킨팅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듣킨팅은 오히려 와인에 좋지가 않아요. 특히 올빈 같은 경우에는 듣킨팅을 하게 되면은 방향 성분이 갑자기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와인이 갖고 있는 원래 풍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강한 스타일의 와인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듣킨팅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에어레이션이나 브리딩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35분, 40분 정도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향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산도는 굉장히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향이 낙엽을 태운 듯한 향, 굉장히 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 강하게 태운 듯한,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우리가 시골에서 느끼는 시골의 정취, 즉 다시 말하면은 뭐 낙엽을 태운 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베큐를 할때 나무 장작을 태우는 그런 향이 납니다. 바로 이 향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은, 자, 그랑크리 5등급이에요, 코스라보리. 대부분의 프랑스 와인은 프렌치 오크통, 다시 말하면은 케르쿠스 로브루라고 하는 종의
프렌치 오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렌치 오크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결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방향 성분을 일으키는데 최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렌치 오크 캐르코스 로브루입니다. 자, 레드 와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탄닌 안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 두 번째 안토시안입니다. 그런데 영한 와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그 성분이 캐르코스 로브루라고 부르는 이 프렌치 오크통의 성분과 역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올라오는 게 낙엽을 태운 듯한 자연 그대로의 향이 그대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프랑스 오크통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캐르코스 달바라고 하는 결이 굉장히 무겁고 거친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쪽에 북미산 오크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맛보다는 오히려 더 오일리시한 버터라든지 마가린의 풍미가 강한 게 바로 오크통의 비밀이에요. 이 오크통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에서는 탄도는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낙엽을 태운 듯한 스모크한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소나무, 피톤치드 같은 그런 스파이시하면서 상쾌한 향이 나면서 한 가지 더 특징은 한약방에 가면 그 가장 많이 있죠. 약방의 감초라고 하듯이. 네. 바로 그 감초의 향이 간간이 올라오면서 스파이시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질감은 풀바디예요. 알코올의 주정도는 13.5%밖에 안 되지만은 14.5% 이상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질감이 높습니다. 뭐 물론 2014 빈티지가 좋은 빈티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마셔봤던 2013하고는 사뭇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한 알코올의 여운이 있고요. 그 알코올의 여운 위에다가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을 갖다가 덮어씌운 듯한 초콜릿의 풍미도 상당히 많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1차 아로마에서 느껴지는 입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맛의 풍미는 블랙커런트 향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렸죠. 까치밤 나무 열매죠. 그런데 까치밤 나무 열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복분자, 잘 익은 복분자 같은 네, 그런 향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가죽의 냄새, 가죽 질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정도 밸런스면은 그랑크로 5등급이라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와인을 구매했던 게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6만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제가 구입을 해서 바로 오픈을 안 하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금 이제 셀러에다 묶여놨다가 지금 오늘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생테스테프 쪽에 그 토지를 보면은 마고나 뽀약보다는 자갈의 분포가 조금 더 낮은 토양이에요. 뭐 석회질이라든지 이외토도 간간이 섞여 있는 토양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코스라보리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운의 와인이죠. 그 아주 유명하죠. 생테스테프 지역에 코스테스 뚜르네르라고 하는 그랑크루 2등급의 명성에 가려져서 비오네 5등급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뭐 담벼락 하나 건너면 바로 코스라보리고 그리고 코스테스 뚜르네르니까요. 근데 이 생테밀리용의 테루아 자체도 굉장히 강건한 토양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지금 2014 빈티지가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약 65에서 70% 정도 들어간 느낌이에요. 굉장히 실키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오크 터치의 여운이 강하면서 풀바디 스타일입니다. 좋네요. 네. 자, 어울리는 음식은 뭐 강하게 로스팅된 네, 바베큐 요리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걸 기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육류, 대부분의 육류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초향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양꼬지하고도 매칭을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랑크루 5등급 생테스테프의 샤또 코스라보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2월, 다시 말해 12월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12월에는 제가 연인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또는 친한 지인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와인들을 제가 한번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네,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펠릭스 전이었습니다.